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. 역사 결의란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.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이 위대한 역사적 주도권과 큰 정치적 용기, 강한 책임을 가지고 국내외 정세를 총괄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번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, 1981년 덩샤오핑 때에 이어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. 40년 만에 역사 결의인 만큼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